고양이 편으로 찾아온 영상이죠. 머리 왜 저러죠? 안녕하세요. 두 번째 편이라고 대충 얘기하는 것 같지요. 저 머리 탈모 저거 어떡할 거야 저거. 아니 분명히 얘가 처음에 좀 조용히 시작하게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. 스카프 볼게요. 얘는 지금 뭐 오디오 날라가고 뭐 하는 거야. 뭐 어떻게 바로 내가 바로 꼈지? 신기하네.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막 끼고서 약간 좀 벨트 형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. 그래서 말해 뭐해요 뒤집어쓰자. 짜잔. 사실 저 고양이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. 요 생각이 귀엽죠? 여기 보세요. 이건 뭐죠? 오늘 미오크림이 4개 들어가 있는 거. 그래서 저는 왜 맨날 저렇게 눈썹만 움직일까요? 자 이거를 먹여요. 근데 생강이가 좀 안 먹더라고요. 우리 애기가 좀 이 친구 좀 잘 안 먹어요. 안 먹어서 저 뒤에 있는 성냥이 언니가 먹을 거예요. 성냥이 오빠죠? 성냥이 오빠가 되게 잘 먹어요. 도망가죠. 이제 도망가. 표정 왜 저러죠? 제 표정. 맛을 보고 이미 성냥이는 올라왔죠. 잘 먹어. 그래. 이날 조금 힘들었나 봐요 제가. 얼굴이 왜 저러죠? 이건 뭐야 이거 장난감. 고양이용 양모볼과 발바닥 2,000원이네요. 이거는 손에 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 참 귀엽죠? 장난감 좋아하더라고 성냥이는. 뭐가 저렇게 격하지 쟤는? 고양이용 복슬집 아니고 캣닙. 저기 안에 캣닙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자꾸 뭐가 자꾸 떨어진다? 되게 웃기다. 자꾸 떨어져. 저거 봐. 뭐 보이시죠? 떨어지는 거. 떨어지는 거. 근데 저거 저렇게 해놓고서 잘 놀았어요, 성냥이는. 지금 제가 봤을 때 낯을 가려요. 낯을 가려서 열심히 나는 손을 흔들어 보지만 무관심하죠. 무관심해요. 뻘쭘해. 근데 내가 아까 캣닙을 좀 흔들었더니 계속 캣닙이 떨어지더라고. 열심히 하는 제 모습 좀 보세요. 외면당했어. 이거는 고양이들 간식하면은 뭐 닭가슴살처럼 저렇게 막 나오는 게 있거든요. 저도 뒤집어지기 제 모양. 저기 성냥이 똥꼬 좀 가려주시면 안 돼요. 저 가끔 부담스러워 저건. 이빨을 써요. 이거 고양이들 이빨 쓰면은 아파요. 알죠? 이렇게 딱 떼가지고 먹여보려고 했지만 안 먹죠. 관심 없죠. 성냥이만 관심 있죠. 이거 제가 이때 찍었을 때 앞에만 조금 앞모습 잘 보여주려고 좀 노력했거든요. 근데 안 되더라고요. 먹어보고 싶었다. 맞아. 내가 봤을 때 리뷰하는 게 아니라 먹이는 시간이었어. 되게 잘 먹어서. 근데 고양이들 확실히 고양이 키우는 맛이 솔직히 진짜 있어. 안 먹었죠. 한숨 쉬고 있는 것 절대 아니고요. 성냥이는 너무 잘 먹어서 힘들었어. 어쨌든 네. 다음에 또 봐요. 여러분 모두 안녕.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이것저것 다 부탁드려요 여러분들.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. 왜 저러죠? 이 부분 편집하지 말라 그랬다 내가.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네네 안녕 어서 가.